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아침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수하던 상황이 뒤집어졌죠. 자,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개인들이 보면, 사다가, 오전에 사다가 계속 쌍끌이로 매수하다가 다 팔고 도망갔죠. 그죠? 그것을 결국 외인이 매수하면서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를 다 공이 매수하면서 이제 우리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늘은 상당히 기분 좋은 날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다 도망갈 때 우리 유리원들은 사서 들고 가면서 수익을 더 크게 내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졌네요. 기관은 어땠나요? 기관은 코스닥은 매수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매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깔끔하게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굉장히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요. 지금 이 종목들이 뭐 어떤 거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가 다 굉장히 많은 반등을 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일본의 이번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 유예를 90일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일본 포토레지스트가 34일 만에 1차 1개월치 분량을 수출 승인하고 두 번째 오늘 8월 20일 날이 6개월치 포토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수출 허가함으로써 9개월치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요. 내일 이제 북경에서 3자 미국 아니요 중국 일본 한국의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면서 뭔가가 좋은 일이 나를지는 아직은 이제 추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뭐 회담을 열리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오늘도 대통령은 오늘 어딜 갔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성 첨단 소재,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요. 일단 효성의 회장은 뭐라 그러냐면 일진 복합 소재와 한국 항공우주 간의 기업 간의 공동 테스트 얼라이언스 양해각서를 체결해서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했고, 중소기업을 도는 정부 정책도 아마 적극적인 지원이 가지 않을까. 이렇다면, 탄소 섬유 세계 네 번째 국가로다가 우리나라가 전량 어디서 수입했냐면 도레이케 메칼에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일단 탄소 섬유에 대한 자동차,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 전기차에 이어서 효성에서 자전거, 그 다음에 일진 복합 소재가 일진 다이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수소 탱크를 만드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현대차에 이어서 일단 일진 복합 소재와 한국 항공우주 기업 간의 공동 테스트를 또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일진 복합 소재 그래서 기업이 1조 가까이 일단은 2028년까지 투자하면서 더 좋은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종목을 투자해서 꾸준히 보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 정책까지 격격진 지원하는 사업이 가고요. 지난번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천천히 여러분이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폰트 천천히 가는 전략을 보면 역시 삼성중공업 그죠? 또 강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한국 조선해양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감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세 개의 기업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 저는 삼성중공업하고 지금은 한국 조선해양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프로젝트 몇 개를 얘기했죠. 2019년 6월 달에 카타르 40개
40척을 갖다가 LNG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3사 등 의향서를 제출하게 6월 말까지 하고요. 11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죠. 자, 그럼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또 러시아의 시베리아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의 15 내지 17척, 모잠비크 프로젝트의 15척, 또 미국의 또 셰일가스에 대한 예, 20척인가요? 정확히 지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LNG 가스배의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선업을 조금씩 매수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021년이나 2022년 정도 가면 이제 돈도 들어오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미 알려줬습니다. 정보를, 종합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 전략을 끊임없이 제 유튜브를 잘 보면서, 또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제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뭐 저야 더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알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상상회로 실적 개선하면서 동시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 누구였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로 네페스였습니다. 끊임없이 박스권에서 강력하게 살아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멋진지. 자, 상당히 멋있죠. 예, 21.56%가 강력하게 상승해서 아침부터. 자, 이것은 이미 기업을 봐도 예, 기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얘가 동사가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에, 그 다음에 전방 스마트폰에 더딘 성장이긴 하지만 여기 중저가 스마트폰에 차량 센서용, 또 그 스마트폰용도 만들고 차량용도 만들고. 자, 이것이 상당히 그 실제로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21억, 그 다음에 41억, 그 다음에 68억, 82억, 100억. 그러면 2분기엔 얼마 났나요? 2분기에 무려, 예,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2분기에 무려 150억인가요? 150억의 실적 개선되면서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154억을 냈거든요. 자, 그렇다면 154억, 2분기까지 오면 254억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4, 4분기까지 218억을 냈는데 193억에 218억, 이번에 2분기까지 무려 254억. 올해는 영업이익이 거의 450억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저는 우리 이런들 끊임없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꾸준히 매수해서 가라.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그건 관계없다. 이렇게 매수해서 가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업이익을 무시하고 뭐 실적을 무시해서 차트만 봐라, 엉터리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을 끊임없이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사면 주가는 따라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차트로 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이 끝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무슨 일을 벌린다?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바로 평균 회계라는 거예요. 평균 회계의 원리에 따라서 주가는 평균 회계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이 단기 급등한다고 좋아하기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꾸준히 갖고 와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하라고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그 어떤 차트로 대응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내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따라서 가치와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주가를 춤추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저는 또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그래서 또 문 대통령이 효성 첨단 소재에 가서 방문하면서 첨단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으니까 오늘 조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겁내지 말자. 그죠? 조정을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로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하다 한꺼번에만 질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깎아줄 때는 분할 매수 또 매수해서 그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단기 매매로 요거 조금 먹고 잘라서 그 맛있다고 또 잡았다가 또 내일 또 올라가면 또 아쉬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은 오히려 깎아줄 때 분할 매수해서 더 사서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을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파트론이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자, 오늘 이잔 5.28% 매수적이 강약 상승하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스마트폰 종목들이 카메라 종목들이 지금 올라갔죠. 이게 이제 자율자동차도 관련되고 스마트폰에 이번에 갤럭시 노트가 나오고 또 갤럭시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카메라가 앞뒤에 6개씩 설치하는 것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을 종목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죠. 파워로직스라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죠? 예, MC넥스라든지요. 그죠? 또라드 옵트론텍이라든지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추가 매수해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이 깎아줬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이죠. 도망가기에 앞서서 그저 단기에 이걸 잘라먹고 좋아하지 말고 도망가기에 앞서서 더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이 멋진 투자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행복한 투자 되고요. 오늘도 역시 솔브레인하고 경인양행은 또 더 올라갔습니다. 예, 끝난 거 아니죠. 끝난 거 아니고 솔브레인 역시 정부 정책에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는 예, 솔브레인 이번에 실적까지 개선됐는데요. 실적까지도 개선됐고 또 차기에 솔브레인 9월 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3분기까지죠.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져서 아마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정고점에 매물대에 걸려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많은 횡보를 통해서 얘가 차익 매물이 끝나고 나면 그죠? 예, 차익 매물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팔다가 왜 갑자기 기관이 개인들이 도망갈 때 사냐는 거죠. 잘 한번 보시죠. 개인들이 가다가 그저 두려우니까 도망가죠. 그럴 때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꼭 기관과 외인은요 개미를 털기 위해서 공매도도 치고 그저 무식하게 떨어뜨리기도 수두룩시 한다는 거예요. 돈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비중을 지키고 강력하게 들고 갔다가 깎아주고 다시 상승할 때 재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그래서 이걸 역지사지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역지사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어서 간다는 거죠. 쉼없이 나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고 흔들면서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아하, 쟤네들 실컷 흔들어놨구나. 이제는 다시 가게 생겼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간 종목이 하나가 우리 종목 중에서 EM넷이었는데요. 네. EM넷이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이게 안 잘라 먹었습니다. 또 눌렀죠. 매수. 또 눌렀죠. 매수. 또 올라갔다. 또 장타네. 그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가 넘게 올랐는데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개미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도망가고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개인들을 그냥 놀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매수 가담합니다. 공매도 치고 흔들어놓고 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강하게 나가서 지금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난 것이 MS 오토텍입니다. 자, 매수 들어갔죠. 또
또 추가 매수 추가하면서 박스권에 다시 올라갈 때 추가 매수 했는데 역까지 지금 나왔으면 상당히 수익이 크게 나갔죠. 이것은 뭐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낸다는 걸 믿음이 가야 돼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죠? 특히 이번에 그 8월 14일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이 실적을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실적들이 많이 개선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가면 역시 실적은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춤을 추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내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죠, 정책주나 테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그죠 충분히 실적이 발표됐다고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실적 발표됐다고 또 떨어진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갖다가 미리어 선행으로 반영을 해서 안 가다가 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은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좋은 실적이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할 거냐, 기다렸다가 얘가 조정이 마무리 끝내고 나갈 때 여러분이 매수하면 실적 좋은 종목은 당연히 더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실적이 뭐 개선됐는데 안 가는데요? 당연히 안 갈 수 있죠.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돼서 뭐 끝났다고 해서 조정 들어가면 다 내던져 버립니다.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것은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왜?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쳐서 흔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 좋은 종목을 기관이라고 하면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가가 싸졌으니까. 그러나 부실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사는 거 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큰 손이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개인들은 실적 부진하고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면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요즘에 지금 최악의 어닝 쇼크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37%가 감소했다. 그럼 어떤 종목이 그럴까?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자, 뭐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졌는지.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AI, BT 뭐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 가지고요. 뭐 부치 그죠? 집을 팔아서 사려는데 나만의 호재가 있다는 동 뭐 이래 가지고 사 가지고요. 막 5천만 원씩 잃고 그냥 쩔쩔매고 있어요. 그 결국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잖아요.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다. 또 관리 종목을 또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습니까? 실적이 부진하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그걸 또 무슨 또 떼돈 벌어준다고 들어가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언제나 위험할 수 있고 상장 폐지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죠?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어디 가서요? FN 가이드에 가서 그런 종목을 찾으시면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지, 그죠? 개잡주를 추천하는지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크죠. 그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말고 정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가벼우니까 대신 정보통신 뭐 실적 아직 부진한데 이런 거 매수하고 있고요. 청호컴넷 뭐 이런 거 사서 돈을 벌어준다고 그죠? 이런 거서 상한가 가면 되게 좋아하고요. 부실 종목들 이거 올라가면 또 먹었다고 자랑하고 상한가 나가면 또 상 나왔다고 자랑하고 그럼 뭔 소용없어요. 그죠? 이게 수년 동안 뭐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져가지고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종목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봉상 가지 못하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봉상 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봉상 주가 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나서 강한 상승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투자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좋으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늦은 월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면서 주봉의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꾸준히 매수한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요즘 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서 참 멋있게 나가는 종목도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참 멋있게 나가죠. 네. 주봉상도 봐도 저 바닥을 찍고 넘어가죠. 바닥을 찍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이 멋진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박스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나간다는 거, 이건 뭐에 돼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대답을 하다 그러는 거죠. 오, 일봉을 보니까 역시 멋지게 갭상승으로 나가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갭상승 나가면서 쭉 올라가고 있죠. 자, 역시 위에 상단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 박스권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히 매수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누운만큼 가리라. 누운만큼 갑니다. 누운만큼 갑니다. 얼마나 갈까? 1년 동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멋진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주식 투자에 적용해서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조건으로 간다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주 일봉상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었죠. 그러니까 주가는 누운만큼 가리라. 주봉을 보니까 뭐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박스권을 딱 돌파하면서 강하게. 이야, 요게 진짜 핵심이잖아요. 월봉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월봉을 잘 안 봅니다. 월봉 하나로 이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봉을 저는 안 보고 주봉을 주로 많이 봅니다. 참 박스권 돌파하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 보유로 수익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저는 무료 회원들한테도 그랬지만 유료원이 왔을 때 저 나름대로의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 어떤 거를 만드냐 하면 그죠? VIP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는지 가는 방향을 일단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가치를 분석해 가면서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주가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차트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스스로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 말고도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나갔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실적 좋은 기업 위주로 매수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오늘도 강하게 나가는 종목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연일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멋지게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어떻게 알아? 일봉보다 주봉을 많이 봐라. 첫 번째, 그죠? 차트는 일봉보다 주봉을 많이 봐라. 두 번째, 그죠? 기업의 주봉을 보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어떻게 알아? 강력 분할 매수해서 우상향 갈 때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세 번째, 기업의 실적은 기업의 주가를 춤추게 하므로 실적은 매주 매 3개월마다 발표할 때마다 꾸준히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하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라.
세 가지만 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좋은 종목이 영업이익이 폭발하면 결국은 영업이익이 폭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기업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자기 자본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주식이 결국은 평균 회기에 따라 기업가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뭐라 그런다? 개와 주인의 이론이다. 그죠? 주가가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하면 그죠? 이게 주인이잖아요. 그죠? 공장을 가고 있는데 공장이 점점 커지니까 개는 끊임없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평균 회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은 시세 원리를 알고 주가가 우상향할 때 사야 돈이 되는 것이지 우하향할 때 사면 여러분은 돈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명심해서 올바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공부를 해놓고 여러분이 투자해도 늦지 않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면서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알려드린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저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모르니까 DLS를 갖다가 투자해서 기초 자산을 뭘로 했어요? 독일의 금리, 채권 금리, 또 뭐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금리를 기준 금리, 요즘에 또 뭐 홍콩 지수를 갖다가 무슨 기초 자산으로 하고 또는 뭐 그제 원유를 기초자산, 이게 DLS입니다, 전부. 주가를 기초자산은 어떤 게 ELS입니다. 이 두 가지. ELS와, 그 다음에 주가를 기초자산 한 거 ELS고,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DLS인데요. 이것이 최소한 이 가격이 40 내지 50%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이걸 가서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가입할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고 이자 확보하고 원금 보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또 실패할, 시장이 이렇게 상승 하락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약정 계약이기 때문에 환매하면 또 조기 상환 수수료까지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더 손실 나서 DLS 때문에 지금 얼마요? 3천 몇백 명이요? 지금 엄청난 3,654명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 평균 이제 그 투자한 금액을 보니까 2억입니다.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원금 손실이 반도 못 건진다는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환매도 못합니다. 왜? 조기상환 수수료가 걸려도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품들은 뭐죠?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언제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하면 상환 부담이,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으니까 더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은 결국 내 재산을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안 되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100%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전문가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종목을 추천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검증할 수 없다면 이미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전문가들한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어야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만약에 졸업하고 나가도 혼자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좋아요, 내용이 좋아요,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거기서 제가 수익을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열심히 제가 해주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알려줘서 주식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의 제스처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그죠 눌러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